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신도들도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믿음의 장막터를 넓힙시다. 이걸 이제 말씀 가지고 집중과 도전이 있는 새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또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장막터를 넓히라는 이사야 54장 2절의 말씀을 성취될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예원 공동체가 열방을 얻는 237 망대로 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통로가 뭐냐? 바로 3.1조 3운동입니다. 3.1조 3운동. 교회가 장막터를 그렇게 넓히는 스타트 운동. 또 지역 장막터를 넓히는 4천 망대 운동. 또 237 이 장막터를 넓히는 237 치유 운동. 이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만 성도 이제 출석, 3천 개의 현장 말씀 운동, 237 선교 망대를 세우는 도전을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교구위원회와 권륙전도팀을 신설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응답을 체험하기 위해서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나의 장막터를 넓히는 것입니다. 나의 장막터, 나의 장막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나의 영적 장막터를 넓히는 것. 나의 영적 장막터, 그 핵심이 강단 말씀과 24 소통하는 것입니다. 강단 말씀을 한 주간 동안 계속 적용하면서 묵상하면서 말씀 성취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때 우리의 수준과 한계를 초월할 수 있어요. 나를 넘어설 수 있어요. 어떻게 말만 됩니까? 말로 안 되지요.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넘어설 수 있는, 나를 초월해서 25 영혼의 이 놀라운 인생 작품을 만드는 삶을 살 수가 있다. 말씀에서 시작된 것, 하지만 예배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기도가 나오고 거기서부터 갱신이 나오고 기억이 나고 결단이 나오는 거지요. 요한 3서 1장 1절 2절에 보면 1장 1절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너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됨 같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말이에요. 불신자는 모르는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이 말을 못 알아들여. 사랑하는 자, 너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보입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거 왜 안 믿어요?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는 수준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수준은 모릅니다. 너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여러분 모든 생각이 모든 삶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예배하라.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을 부르잖아요. 내가 내 영혼을 부르잖아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 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지요. 영적인 사람만 알아들었죠. 내 영혼아, 너 지금 뭐하냐? 내 영혼아, 예배하냐? 기도하냐? 찬양하냐? 말씀 묵상하냐? 내 영혼아, 하나님께 교제하냐? 내 영혼아, 이게 잘 돼야 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범사입니다. 범사. 모든 일이지요. 범사가 잘 때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약속. 삼박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축복의 응답의 순서라고, 순서. 영혼이 잘 땐 같이. 영혼이 잘 됐어. 이것이 첫째로 중요한 영적 장막터를 넓히는 것이고, 둘째는 나의 업의 장막터입니다. 나의 업의 장막터를 넓혀야 돼요. 직업, 사업, 학업. 장막터를 넓혀라.
각 분야에서 서비스를 설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직장 다니는 분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월급 받기 위해서 월급쟁이로 그냥 그렇게 불신자들처럼 지루하게 답답하게 그 불평 불만 가지고 그렇게 직장 다니는 그런 수준이 돼서 안 된다. 요셉처럼 마당을 설더라도 주인 보디발에 볼 때 얘는 다르구나. 이 노예는 다른 노예들하고 다르구나. 청소를 하더라도 다르구나. 이런 사람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직장 다니는 사장은 알아요. 사장은. 제가 사장 해봐서 안다고. 사장은 알아요. 직원이 무슨 생각하니 저 친구는 정말로 회사를 사랑하고 저 친구는 정말 이 일에 충실하구나. 이 친구는 얼렁뚱땅 대강하구나. 저 친구는 인본주의 서구나 잔머리 굴리고 다 보인다니까요. 사장만 보여요. 절대 모르는 것 같습니까? 다 알아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회사에서 사장이 보는 사장은 생명근업이거든. 근데 직장 다니는 사람 다니다 말문 딴 데 가면 돼요. 그렇게 되는데 그 다르지요, 차원이.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직장 다녀도 그 직장에서 막 남이 보든지 말든지 최선을 다해서 그걸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직장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직장을 통해서 장막을 넓혀주신다. 사업하는 분들은요, 사업에 올인해야 돼요, 사업에. 사업을 하면서, 저는 어느 정도 했느냐? 사업하면서 아버지 돌아가서, 어머니 돌아가서 제 사업체 문 안 닫았어요. 보통은 상해가 딱 붙이고, 다, 직원들 다 장례 참 안 했습니다. 정상금보다 하세요. 남들보다 최고 일찍 출근하고, 제일 늦게 퇴근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래야 하나님 보시고 축복하시죠. 대강하고 노랑하며 얼렁뚱땅 그냥 종기조사오니 그러니까 망합니다. 그건 말할 것도 신문들은 거두게 되어있어요. 세상 원리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분들은 생을 그래요. 생을 그래요. 사장이 가서 앉아있는 거하고 없는 거 하늘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래서 골프 싱글 치는 사람 은행에서 돈 안 빌려줘요. 왜? 망할 거니까. 맨날 골프 친다고 돌아다니는데 그 회사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올인 죽기 살기로. 그건 다 신기해요. 저 사람은 젊은 사람이 지금 뭘 한다고 저리 대낮에 저럴까. 저 분명히 저 망할 텐데. 그러니까 망하게 되었다니까요. 무조건 안 되게 되었어요. 생을 걸어놓고 저 죽고 주시오. 뭘 줘. 믿어도 별 수 없더라. 뭘 믿었는데. 뻥이요, 뻥.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보다 더 열정이 없어요. 더 열심히 안 해요. 왜 안 하냐? 믿습니다. 뭘 믿었냐고. 하나님 사기꾼입니까? 심지 않고도 건 줄 알았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사업하는 분들요.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도 DNA가 다릅니다. DNA가 달라요. 공부하는 분들도 그래요. 공부, 학업. 장막도 넓히시 바랍니다. 장막도 넓혀도 머리가 좋고 안 좋고 차이 없어요. 별 차이가 없다니까. 얼마나 열정 가지고 집중하느냐 이 차이지. 그럼 뭐 또 환경적만 돈이 없고 나는 뭐 환경 그 다 하나님 해결해 준다니까 글쎄. 아멘. 뭐 주갖고 체험하고 하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업 직장 다 다녀봤어. 직장 다닐 때 저는요. 신문 한 장 볼 시간이 없었어요. 신문을 앉아서 대낮에 한 번을 본 적이 없다니까요. 신문 볼 시간이 없어. 중소기업인데 구매해야지 영업해야지. 내가 다 아는 거예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과장이요. 왜? 구매해야지 영업해야지. 물건 사요. 이거 막 정신이 없어. 신문 한 장 볼 시간이 없어. 어느 정도는 사장님 시간 재고 있어요. 시간을 재고 있다니 이 업체 가서 납품하고 오면 시간 얼마 걸려 다 재고 앉아 있다니까 철저하게 지독한 영감 밑에서 지독하게 훈련받았어요. 그분은 치약도 많이 안 짜요. 치약 막 내가 한번 짜면 야 나 너 짜는 거 보고 일주일 하겠다. 신발을 또 다를까 봐 세게 안 신발 발걸음도 세게 안 굴려 사사사사. 장로님 여러분 사업 직장 학업 각 분야에서
선비수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적 지혜를 그때 주십니다. 창조적 지혜를. 직장을 다니면서도 하나님 창조적 지혜를 주시고, 사업을 해도 남들이 모르는 창조적 지혜를 주시고, 그게 발전하죠. 새로운 걸 창조적 지혜를 주시고, 공부를 해도 창조적 지혜, 태어날 때는 머리가 별로 안 좋은 머리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기도하니까 하나님 지혜가 부자를 구해주시고, 구수지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창조적, 이야, 너 머리 좋다. 사실 안 좋은데 머리 좋다 그래요. 그렇게 말하게 되어 있다니까. 하나님 주신 창조적 지혜가 생겨가지고, 후천적으로 생겨가지고. 그래야 2, 3, 7 나라 살릴 만큼, 5천 종족 회복시킬 만큼,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울 수 있을 만큼, 2, 3, 7 성교, 경제, 빛의 경제, 렘넌트 경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렘넌트들은요, 영성과 전문성의 이 장막터를 넓히는 CVDIP의 삶을 살아요. 아이들에게 CVD, 언약 붙듯이 하기듯이 프랙티스, 이 실천될 때 카버넌트와 프랙티스까지 그걸 점검하세요. 이 아이들 이렇게 스타가 완전히 섬이 됩니다. 카버넌트 없다, 언약이 없다, 말씀이 없다, 끝이에요. 지금 잘 나갑니까? 전교 1등 합니까? 아무 소용 없어요. 그 아무 나중에 헛된 일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언약 잡고 언약 속에서 실천되어지는 렘넌트.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지금 오늘부터 새해 첫 주일이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청년이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한 남자가 싹 들어와서 뭐라 물었냐, 여기 용기 있어요? 이러죠. 그러니까 이 알바하는 청년이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용기는 여기 없습니다. 그러나 용기는 누구에게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 말했어요. 아니 그런 용기 말고 락겐락이요. 락겐락이 뭐요? 반찬 담는 반찬통이잖아요. 반찬통. 이 밀폐되어 있는 통을 말하는데, 올 한해 여러분 영계 모든 성도들 영적 기상과 용기 이거 있어야 돼요. 힘찬 열정 이거 가지고 새해를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주어줬는데 아무런 자세, 영적 자세, 마음의 자세, 습관의 자세 하나도 열정이 도전에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면 또 올해도 또 그냥 무효입니다. 무효. 그냥 후회스러운 한 해가 또 끝납니다. 하나님 귀한 날 줬는데. 지금도 이런 병원에는 응급실 환자들 큰 병원마다 빼기세 들어갈 만큼 환자 가득 찼는데, 건강 주시고 마음껏 여러분 양손 가지고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양발 가지고 가고니 가는 건강 주신 거 하나님이 우연입니까?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영적 자세가 아주 바로 딱 잡혀져야 돼요. 오늘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보여주신 영적 자세, 예수님의 영적 자세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입니까? 집중과 도전이요. 이 예수님의 영적 자세입니다. 본문 우리가 뒷부분만 읽었지만은요, 이 본문 이 내용을 20절부터 시작되는데, 집중이라는 말을, 집중이 무슨 말이에요? 한 곳에 모인다. 그런 뜻이죠. 한 곳에 모인다. 자, 그 한 곳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완전 올인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 그게 한 곳이에요. 말씀과 완전 소통하면서 언약적 도전을 해라.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장막터가 넓혀지는 하나님의 산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영계 전 성도는 2024년 집중과 도전이 있는 영적 자세를 가지고 반드시 언약 성취를 체험하는 주역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미션 실현에 집중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20절을 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그는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미라. 예수님께서 식사를 겨를도 없이 몰려온 수많은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특별히
놀라운 것은요,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이 현장에 각종 뭐요 이적과 기사가 막 일어나세요. 알 수 없는 그런 질병들,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 그 예수님이 그냥 한마디 하니까 그냥 다 치유가 돼버려. 난리가 났죠. 뭐 환자들이 그냥 그때는 뭐 병원이 있습니까? 약이 있습니까? 병 걸리면 죽는 거죠, 그냥.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니까 다 치유가 돼요. 더더구나 귀신 들려가지고 막 돌아가지고 시달리는 이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딱 나오면 그냥 귀신 쫓겨나 정상이 돼. 얼마나 놀랐겠어요. 뭐 이스라엘 전체가 난리가 났지요. 계속 다 오는 사람마다 다 회복이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 더 많이 몰려오고 이스라엘 전역에서 지금 예수님의 이 소문이 확산이 확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려고 왔어요. 예수님을 잡으라고 예수님 붙들려고 왔어요.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독특하게 예수님이 뭐요, 미쳤다는 것입니다. 여기 미쳤다는 표현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죠. 첫째는 말 그대로 미친 겁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이 이스라엘을 쫙 다 퍼져 있었어요. 본문 22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조사하러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 귀신을 쫓아낸다.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자, 이들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전국을 뒤집어 놓을 정도로 큰 영향을 입히니까 악소문을 확 냈어요. 악소문을 냈어요. 퍼뜨렸어요. 귀신이, 에?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저 예수님도 미치지 않고는 저 귀신을 쫓아낼 수 없고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없다. 저 완전 미쳤다. 저 예수도 미친 사람이다. 라고 소문을 다 퍼뜨렸어요. 진짜 미쳤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미쳤다는 표현이 예수님의 복음사에게 예를 들면 엄청난 집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사역 하는데 예수님이 미션 가지고 이 선교사 사역을 감당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식사를 겨를도 없이 예수님은 복음사역에 열중했습니다. 더군다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든지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를 하고 예수님 쫄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공갈 협박을 치는데도 개의치 아니하고 계속해서 복음 전파만 했어요. 서슬이 퍼른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조금도 개의치 않고 담대하게 천국 복음을 그렇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뭐요? 정신 나간 사람이다. 미친 거 아니냐, 저거. 한마디로 말해, 사역에 미쳐버렸지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이 이제 가능한 다른 각도로 본다면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주셨던 이 본질적 미션인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데 완전 올인 집중했어요. 사람들은 보통요, 세상 일에 대해서는 세상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그렇게 막 열심히 하면요, 대단하다, 성실하다, 정말 열심히 대단하다, 아주 긍정적으로 칭찬하지요. 열심히 미쳐가지고 일을 하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천국 복음을 위해서 미친 듯이 열심히 하면 저거 완전히 좀 미쳤네, 저거. 긍정적인 말을 안 합니다. 이상하네. 주제도 모르고 저거 완전히 미쳤어, 저거. 예수님이 미쳤다는 이 소문이 난 것처럼 저 사람도 미친 거 아니냐. 세상에는 열심히 하면 칭찬하면서 교회 일, 다시 말해 영적인 일 눈에 안 보이지요. 영적인 일에도 막 생각하고 저 미쳤다 저거. 뭘 열심히 저래 하냐 저거. 그렇게 아주 부정적으로 말하지요. 니만 예수 믿냐. 나도 예수 믿어. 너 왜 그래 별라. 니만 기도, 나도 기도해. 니 뭐 그렇게 기도를 이렇게 별나게 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가지고 하면요, 예수님처럼 미쳤다 그래요. 세상 일에 열심히 하면 미쳤다는 소리 안 합니다. 400년 26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결박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니까 베소 총독이 너 미쳤구나 그랬어요. 십자가 복음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하니까 그랬죠. 알아듣지도 못하는 영적 십자가 복음 바울 향해서 너 미쳤구나 그렇게 외쳤어요. 이때 사도 바울이 자신이 미친 게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고 말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향해서 선포를 하지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그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얼마나 당당한 고백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과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하고 신앙이 없는 사람은 차이 큽니다. 같은 교회 다니는데도 비방하지요. 교회를 위해서 직분을 위해서 확 올인해서 하면 막 말리지요. 좀 자제하라고. 또 일반 교회들은요, 교회 오자마자 열심히 기도도 못합니다. 뭐 별수름 사람이 하나 왔네. 전도 미쳤나. 헌신 네가 뭐 금방지 얼마 있다고 쓸죠. 못합니다. 일반 교회 딱 터가 딱 잡힌 교회는 그래요. 오래된 교회 딱 뭐 몇백 명으로 몇십 년 된 교회들 어디에 그 나타나고 뭘 아무것도 몰랍니다. 미쳤나. 당장 그렇게 방해를 하지요. 유명한 전도자 디엘 무디 목사님이 사역 중심지가 시카고였어요. 시카고 원래 이분이 고도 시순공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고 성령 받아가지고 막 목사가 돼가 막 이 미국 전역을 그냥 확 뒤집는다 말이에요. 그 당시 시카고 사람들은요 무디를 뭐라 하냐, 크레이지 무디 그랬어요. 미친 무디, 돌았다 저거, 미치광이다 저거. 그 정도로 말할 정도로 복음에 집중했어요. 복음 전파에. 사실 적당히 신앙생활 하고 막 적당히 믿고 막 적당히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 이런 말 안 듣지요. 절대 안 듣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서도 막 적당히 맞춰가면서 막 적당히 하면 뭐 어려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완전 답내고 결론내고 제대로 정말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미션 실현을 위해서 쫙 집중하면요, 절대 이런 사람 대충 살지 않습니다. 대충 적당 이런 거 없습니다. 절대 담당 사람 그리 못 삽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2024년 이제 사역뿐만 아니라 여러분 업에도 한번 미쳐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미치고 영적 생업 속에도 미치고 이 DNA가 그리 되어버립니다. 저는 원래 미지근했던 사람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데 기도하고 사모을 하다 보니까 DNA가 바뀌었어. 뭘 했다 그러면 끝장을 보는 스타일을 바뀌어버렸어. 뭘 했다 그러면 얼렁뚱땅 대강 적당히 안 돼요. 끝장을 보는 끝까지 그냥 바뀌어지더라고. 그게 성령이 베드로를 제자들을 바꾼 것처럼 성령께서 여러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꿔주신다니까요. 미치면 돼. 미쳐. 업에도 미쳐야 성공해요. 여러분이요, 잘하는 이 메시아 작곡가 헨델, 헨델의 메시아, 그 중에 할렐루야도 있잖아요. 여러분 뭐 얼마나 유명한 이 작곡가입니까? 이 헨델이 말이요, 하루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로 했어요. 집중하다 보니까 20일 동안 먹지도 안 했어요. 20일 동안 한 끼도 안 먹었어. 주변 사람들이 저 핸들이 저기 요새 말해 빚이 많아가지고 빚이 많아지더니 완전 미쳐버렸구나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핸들은 그 2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집중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받은 고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불세출의 명곡 탄생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든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미쳤다 소리 한번 들은 거라면 성공합니다. 성공해요. 발명왕 에디슨 발명한다고 집중하다가 굶기를 밥 먹듯이 했어요. 집중하다 보니 밥을 먹을 그 생각도 없고 집중하다 보니까 밥 먹 굶기를 밥 먹듯이 집을 찾아가 집을 몰 집을 잘 못 찾아갈 정도로 발명하는 여기에 집중했어. 여러분 뭐 굶어라 그 말 아닙니다. 그만큼 뭐요? 한번 집중해 보시라 아닙니다. 집중, 집중. 24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처음 해보란 얘기지요. 여기에 25 영혼의 인생 작품을 만드는 이런 놀라운 결과가 오게 돼 있다는 말이지요. 2024년 영계 모든 성도들 잠시 있다 사라지는 그런 서론 쫓다가 인생 낭비, 시간 낭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 장막터를 넓히라. 이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는 이제부터 본론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역과 업의 장막터를 넓혀지는 이런 체험을 실제로 해서 맛보는 한 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도전입니다. 31절 봅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예수님에 대한 악성 루머가 전 이스라엘로 퍼졌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도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으러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어머니와 이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 찾는다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답하지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요즘 말하면 참 불효자식이지요. 아니, 어머니야, 누가 내 어머니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둘러앉은 사람들을 향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유명한 무슨 저 학자가 이런 말 했으면 안 먹어주지만 예수님이 누구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도 어머니 어디 있어요? 동생이 니꺼 내가 어디 있습니까?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인데. 그렇죠?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영적 가족 개념을 심어준 겁니다. 영적 가족 개념. 이 말씀하신 거예요. 육신적 혈통으로 이어진 가족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형성된 영적 가족 관계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그 말이죠. 교회 안에서 여름 다니면서 신학생 하면서 맨날 내 육신에 내 가족만 생각하고 그 수준 못 벗어나면 여러분 영적 사람 아니에요. 진짜 영적인 사람은요, 육신의 가족을 벗어나서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가 더 가까워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헌신하잖아요. 그렇게. 육신의 가족에게는 안 주더라도 하나님 옆에 드리는 헌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영적 가족, 형제, 영적, 친형제 가족, 육신의 가족보다 영적 가족이 더 친하고 더 가깝고 더 마음 열고 더 행복하고 하면 그래 돼야죠. 그걸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새로운 가족이 될 수 있는 조건은 한 가지였어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내하고 친해서, 내하고 맞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누구든지 새로운 영적 가족이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새 가족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마음이 완전히 지금 교회에 뿌리 안 내려 있지만은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 앞에서 보내주신 하나님 만나게 하신 이 영적 가족들, 새가족 위원회, 새가족들, 여러분을 위해서 메시지 전하는 사역자들 보면서 믿고, 아, 하나님이 영적 가족을 새로 만나게 해주셨구나. 마음을 열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 뜻이 뭐예요? 가장 본질적인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원한 생명 얻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내게 뭘 주느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이 뭘 주느냐? 새 생명 주세요. 영생 주신다고. 아들이 인자는 생명이 있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육신적으로 서울 시민이지만은요, 육신적으로 대한민국 시민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천국 시민이에요. 아멘.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육신적인 사람 아니에요. 잠시 있다가 떠나는, 잠시 육신 옷을 입고 있다가 떠나야 우리 영생 안에, 영생 얻은 사람들이라니까. 영생을 선물로 얻으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전에 성경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는 이유 그 자체가 바로 이유, 왜 기록했냐, 성경을 왜 좋았냐,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라.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이 성경 보고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을 좀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좀 알아라. 이 순간 이 시대에. 그래서 매일매일 오늘의 말씀 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내게 이 문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 뜻을 모르면서 산다는 거 얼마나 불안합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 속에 있어요. 말씀. 오늘의 말씀. 더 나아가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영생 얻는 사역을 계속해서 확산해 나가는 것입니다. 본문 22절 30절에 보면 이 사실 강조됩니다. 여기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을 조사로 내어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모함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꼼짝을 못하게 만듭니다. 23절입니다. 23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바알세불, 이 말은 파리 대왕이란 뜻입니다. 사탄을 상징하죠. 바알세불. 그런데 귀신들은요, 사탄의 졸개들입니다. 귀신들은 복수고 사탄은 단수예요. 이 사탄의 귀신들 쫙 올려는 천사장이었는데, 이 천사들이 있었는데, 이 천사장을 따르는 이것들이 다 귀신이 저주를 받아가 싹 다 귀신이 되었어요. 그래서 천사장은 이 사탄이라고 마귀라도 하는 이 단수가 있고, 졸개들이 쫙, 한마디로 같은 편끼리 서로 쫓아낸다는 것이 말이 되냐? 응?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사단의 삶 쫓아내냐? 그러면서 이들을 향해서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28절 2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이런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른 죄는 다 용서가 됩니다. 다른 사람을 극단적으로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가 용서가 돼요. 살인자도 고재봉도 예수 믿고 천국 갔어요. 마지막 사형당하는 그 순간에 마지막 할 말 없냐?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 말 했어요. 고재봉 일가족을 도끼로 죽인 그 흉악범도 교도소에서 김덕신 목사님 가서 전도해서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었어요. 그렇게 용서 받습니다. 다 죄 용서 받습니다. 모든 죄 용서 받는데 성령 모독죄는 용서 못 받아요. 성령을 모독하는데 용서 안 된다 그랬어요. 성령 사역은요, 인간의 심령을 감동시켜 회개케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성령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영이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
무엇에 포로가 됐든지 성령이 다 자유케 해버려. 다 해방시켜버려. 그런데 이런 구원사역을 해방하는 것, 쉽게 말해서 복음사역을 방해하는 것. 복음사역을 방해해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저거 이단이야. 저거 이상해. 복음사역을 방해해요. 이거는요, 영원히 용서 못 받습니다. 복음사역 방해. 성교하는데 성교사역을 방해해. 비방해. 성교하는데 비방해요. 방해해요. 지금 안 가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가는 사람 방해해요. 비방해요. 조롱해요. 3.1조 구성에서 복음 전도하는데 그거 하는 것을 가지고 비방해요. 조롱해요. 전도하는 걸 비방한다. 조롱한다. 해방한다.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 사람. 제가 볼 때요, 용서 영원히 못 받을 목사들도 많고요, 교단들도 많아요, 교인들도 많고, 주로 이런 사람들은 중직자들이 많아요. 교회가 목사가 막 성교 좀 나가는데 그걸 막 못 가도록 못 하도록 비방하고 조롱하고 방해하고. 성령 해방죄 무서운 죄입니다. 이제 여러분 다 보면 알 거예요. 이제 결과가 다 나오게 돼요. 살아있을 때 다 보게 될 거예요. 성령 해방죄 무슨 죄를 지어도 이전에 짓지 말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돼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도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럼 해방죄는 안 됩니다. 입 다문 거 가만히 있어라. 입 열어가지고 복음 증거는 이해 안 된다고, 별나다고, 미쳤다고, 네가 돈도 없는 주제에, 능력도 없는 주제에, 네가 뭔 주제에, 네가 뭘 성교한다고 비방하지 마세요. 그 비방하면요, 그거 다 대가 받는다니까. 저는 다 보고 자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이런 성령의 사역을 온전히 따라가서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삶 속에 들어간다. 예수님께서도 여기서 여기에 집중했다. 영적 집중.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적 가족인 우리 모두는 다 원리스가 되어서 원리스. 이 사단은 원리스를 깹니다. 언제나 원리스를 깨요. 이런저런 이유로 원리스를 깨는 그런 짓 하면 안 돼. 원리스 되도록 만드는 피스메이커. 아멘.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 원리스. 이런 영적 발자취를 따라가는.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삼오직의 언약이 나를 통해서 불신 영혼들에게 전달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삶이. 동기부여 전문 강사 지글러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으로 가는 엘리베이터는 없다. 그러나 계단은 항상 열려있다.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성공 찾아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영지 삶도 마찬가지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영적 강단의 이 계단을, 영적인 말씀을 흐름을 따라서 하나씩 실행해 나가면서 응답을 체험하면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갑자기 뭐 오늘 갑자기 오늘 세상이 말하는 미친 거지요. 오늘 갑자기 절대 그럴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 말씀의 흐름 따라서 하루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날마다 자라가는 신앙생활. 아멘. 그 영적 이 성자 효과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2024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면서 영육간의 삶의 이 장막터가 넓혀지는 응답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이 뜨거워야 움직이고 미쳐야 내 것이 된다. 뜨거워야 움직이고 미쳐야 내 것이 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10년 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부제가 붙어있어요. 10년 후 후회하지 않는 인생. 자, 이 책 제목을 보면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한번 미쳐보아야 10년 후에는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말이죠. 이 책은요,
5개의 이 장으로 딱 구성이 되는데 각 장의 주제가 강조할 의미가 있죠. 첫째 장은 바라보는 것만으로 바다를 건널 수 없다. 그렇죠. 두 번째 장은 긍정을 넘어서 열정으로 무장해라. 긍정 수준이라 열정, 이 패션 열정. 3장은요, 목표가 없으면 이루어질 것도 없다. 목표가 없으면 뭐 이루어질 게 없죠. 이루어져도 모르죠. 목표. 4장은 울창한 숲도 한날의 씨앗으로 시작한다. 마지막 5장은요, 성공에는 분명한 이유와 법칙이 있다. 라는 주제예요. 이 내용을 보면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실천과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된대요. 실천과 행동.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면서 행동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 아니에요. 바라보는 것만으로 바다를 건널 수가 없어요. 분명한 목표, 거기에 필요한 전략, 또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내는 열정과 실제 도전이 있어야 돼요. 열정과 도전. 아멘. 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같이 교회를 다녀도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쓰임받고 응답받고 주고받느냐? 실천과 도전했기 때문이에요. 다르죠. 열정이 있었다는 얘기죠. 2024년 이전보다는 차원이 다른 영적 집중과 도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면 돼요. 말씀 속과 기도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줘요. 뭐 우리가 뭐 종교입니까? 열심히 할 것도 없어요. 뭐 열심히는 종교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 열심히 필요 없어요. 우리가 누리면 돼요. 뭐든지 다 쉬워. 내 짐은 쉽고 쉽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지금 짐이 있죠, 지금. 저는 뭐 당회장 직분, 여러분 장로 직분, 여러분 무슨 부장 직분, 구역장 직분, 직분, 주요 직분, 회장 직분. 우리 교회 전도회가 106개 있더라고. 106개 하면 회장이 110명이고, 어? 부회장 임원하고, 그것만 해도 뭐, 얼마 안 됩니까? 여러분들 그거까지 무거운 게 아니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말씀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집중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 실천하게 하시고 다 하게 하신다니까요. 되리라 그랬죠. 되라고 말 안 했어요. 되라는 종교예요. 되리라는 복음이에요. 아멘. 되게 되죠. 저절로 영적 집중과 도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집중과 도전. 예, 올해 한번 평생에 안 한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성공한 분들이 두 개밖에 없는 분들. 성공한 분들은 집중과 도전해가 성공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성경 이것도 안 해보고 뭐 엘리베이터 하려면 됩니까? 계단 걸어 가야지. 그렇게 하나하나 성취해 가야 그 감당을 하지. 그건 자식들에게 유산을 뚝 줄으면요. 그 뒷땀 흘려서 고생해 부모들이 그렇게 사는 거. 그 고생하라고 받아다 그 하나씩 다 날려버려요, 그냥. 이지 저지 돼가지고. 모르니까. 어떻게 그게. 그 재산이 뭐하지 모르니까 다 날려버리잖아요. 하나님 그 줍니까? 영적 축복 주시는데, 영적 축복 주시는데, 감당도 못할 거 다 날려버릴 거 주느냐고요. 절대 주시옵, 안 줍니다. 감당케 하시느니라. 감당하게. 여러분, 천을 잊고 일조를 벌어도 오늘처럼 갈급한 마음으로 앉아있으면 주신다고. 이거 천을 받아보세요. 안 앉아있습니다. 이랬죠? 아이고, 예배 드린 거 앉아갖고 믿습니다. 안 앉아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약하시기 때문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2024년 예비된 시간입니다. 예비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들 2024년 새해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또 좋은 교회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하게 하신 것 모든 영적 환경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이제부터 이 새해를 새롭게 하나님 앞에 언약 잡고 말씀 잡고 집중하는 그래서 하나님 실행하는 그래서 도전해서 응답받고야 많은 우리 영계 모든 가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